자, 헌재법이 명문으로 가처분을 허용하는 심판 절차, 정당해산 심판과 자, 권한쟁의 심판이 있죠. 명문, 자, 헌재법이 명문으로 하는 건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이다. 자, 이거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예전에 그 친구도 이렇게 외우래요. 정권가라고 외우래요. 정권가,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자, 가처분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정권가 주먹으로 이렇게 외우라고 하던데, 자, 정권가. 자, 헌법재판소법은 자,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 관해서만 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 다른 헌법재판 자체에 자, 가처분이 허용되어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 정권, 요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여기에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심판 절차에서도 가처분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자,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 받을 때,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가처분, 자, 정당해산 심판과 자, 권한쟁의 심판. 이거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정권가로 꼭 외워두세요. 자,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 직무정지를 위한 가처분이 인정되냐?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왜 그래요? 자, 헌법의 규정이 있죠.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자,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자,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정지되기 때문에 헌법을 보면은 딱 헌법 규정이 딱 있죠. 권한 행사 정지된다. 굳이 이렇게 직무집행을 정지할 가처분이 이익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인정될 수가 없겠죠. 가처분.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 정지를 위한 가처분. 이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딱 헌법 규정에 딱 권한행사 정지된다고 돼 있으니까 자 가처분 심판에서의 자 인용 결정 정족수 자 아까 봤던 그 조항인데요. 자 심판 정족수 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자 사건을 심리한다고 그랬고요. 자 종국 심리 관여 자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사건에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자 6명이 필요한 경우가 이렇게 있었고요. 자, 여기 6명이 필요한 경우에 저 가처분 심판 인용 결정이 없죠. 그렇죠? 위헌 탄핵 정당해산 인용 결정 여기 포함되지 않잖아요. 가처분 심판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요건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돌아간다. 요 원래 원칙대로 7인 이상의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자, 그래서 7명 재판관 출석해요. 자, 4명이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자, 가처분 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7명 이상 출석에 그중에 과반수니까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가처분 의결 정족수 동일한지, 그죠? 가처분 의결 정족수 동일한지, 헌법소원 심판에서나,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나, 자, 가처분 결정은 똑같아요. 요거 똑같이 7인 이상,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하는 건 똑같죠. 자,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나 똑같다. 자, 헌법소원 가처분이 아니라 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자, 헌법소원인데 인용결정 시는 6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요 가처분 인용결정은 똑같이 7인 이상의 과반수 요걸로 한다. 잘 봐두시고요. 자, 지정 재판부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이 가능한지, 자, 가처분 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 재판부에서만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자, 가처분 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 재판부에서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한번 봐볼까요? 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일단 자, 전원 재판부에서 관장함이 원칙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다만, 자, 실무에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보면 사건을 하는 경우, 자, 헌법재판소법 제72조를 유추해 지정 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하도록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헌법소원 심판은 자, 지정 재판부 아까 봤죠? 좀 전에 지정 재판부 사전 심사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헌법소원. 자, 지정 재판부에서는 자, 각하 결정이라 심판 회부 결정밖에 못한다고 했죠, 아까. 각하 결정밖에 할수 없으므로, 자, 가처분 심판의 인용 결정은 결국 전원 재판부에서만 가능하다. 자, 그렇죠. 가처분 심판의 인용 결정이니까. 각하 결정이 아니라 여기 인용 결정인 거죠. 자, 가처분 심판의 인용 결정은 전원 재판부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논리예요. 지정 재판부에선, 네, 각하 결정, 아니면 심판 회부 결정 두 가지만 해야 되니까 인용 결정을 할수 없고, 그러면 전원 재판부에서만 가처분 심판의 인용 결정이 가능한 거죠. 자, 다만, 자, 실무에서 지정 재판부가, 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도 하고 있어요. 예, 인용 결정은 아니고, 자, 기각 결정은 하고 있어요. 지정 재판부에서. 자, 요거는 이제 지정 재판부가 각하 결정할 수 있다는 요, 아까 봤던 저 72조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죠. 자, 요건 제쳐두고, 요런 논리로, 자, 지정 재판부에서는 각하 결정과 심판 회부 결정만 할수 있으니까,
자, 결국 가처분 심판의 인용 결정은 자, 전원 재판부에서만 하였다. 지금까지 그러고 왔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가처분의 요건. 자, 가처분 요건은 자, 손해 예방의 필요성. 자, 그리고 긴급성을 요하고요. 그 인용 요건으로 자, 이중 가설 이론이 등장하죠. 자, 이익 형량. 자, 일단 봐볼게요. 자, 헌법소원 심판의 가처분.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과 자, 효력 정지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자,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자,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 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자, 비교 형량하여, 자,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자, 가처분을 기각한 뒤에 본안 심판이 인용되면, 자, 이 가처분 기각받은 피해자가 크잖아요, 피해가. 여기 훨씬 이게 더 크다면 이 앞에 가처분 인용하고 분할심판 기각할 때보다 이 뒷부분, 자, 가처분을 기각한 뒤 분할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이 이익이, 이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제 가처분 인정해 줘야겠죠. 가처분 인용해 줘야 된다. 이중 가설 이론이라고 하죠. 이익 형량 이 부분 잘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본안 심판이 명백히 부적합하고 이유 없는 경우, 자, 가처분 인용될 수 있는지, 인용할 수 없죠. 자, 본안 심판이. 자, 본안 심판이 부적법, 이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 가처분 인용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자, 본안 심판이 부적합하고 이유 없음에도, 자, 가처분 인용할 뭐 이유가 없겠죠. 자, 법령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냐. 자, 정권가 뭐였어요? 자, 정당에서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서만 명시적으로 지금 가처분 인정하고 있죠. 지금 명시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에도 가처분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굳이 뭐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헌법소원도 가처분이 인정돼요. 자, 다만 이제 이 법령 헌법소원이죠. 법령은 좀 대사적 효력도 있고 요거 좀 중대하게 공익에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 이거 허용되냐가 이제 문제돼요. 법령의 위헌하 기능을 청구하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에서의 가처분은 자, 위헌이라고 주장되는 법령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자,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자, 결국은 법령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요 가처분 요건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자,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안 될 필요성 자,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허용된다는 얘기죠. 자, 허용 가능성 인정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자,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가중적 요건. 자, 대신 이제 법령은, 저, 대사적 효력도 있고 하니까, 자, 가중적 요건이 필요하겠죠. 이거 정지시키려면. 자, 공공복리에, 자, 중대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설치했죠. 헌법재판소가. 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자, 그 효력의 정지는 파급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 그쵸. 법령 효력 정지하면, 그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다, 효과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일반적 보전의 필요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때, 이런,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건이 추가되죠. 가중적으로 법령 헌법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자, 외국인의, 자, 변호인 접경 거부가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요, 인용 결정했었죠. 헌법재판소가. 자,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자, 난민 인정 심사 불회 결정의 취소 의소를 제기한 후 자, 그 소송 수행을 위해 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어요. 변호인 거부되자 자, 변호인 접견 거부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자, 이 사건에서 자,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해야 한다는 자,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저, 입국 불허 결정 받은 외국인 난민 인정 심사 불회 결정의 취소 의소를 제기했는데요. 한 5개월 동안 지금 변호인과 접견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취소소가 또 서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빨리 해줘야겠죠. 이게 거부 처분, 변경신청 거부한 거 빨리 만나게 해줘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나왔죠. 그런 케이스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가처분 요건. 자, 권한쟁의 심판도 자, 가처분 결정 요건. 또 비슷해요. 손해 예방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이 요구되고 자 여기도 이중 가설 이론이 적용된다.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가처분 결정은 자 피참부 기관의 처분 등이나 자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성으로 인하여 생겨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자 기타 공공분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그 요건이 된다.
자, 그리고 분한 사건이 부적법 파관의 이유였음이 자가 명백하지 않으나 자,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할 때 불이익과 자, 가처분 인용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할 때 불이익 자,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할 때 불이익 자, 후자가 커야 된다고 했죠. 불이익에 대한 비교념하다. 자, 가처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불이익이 더 커야 된다. 요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불이익이 더 커야 된다. 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서 자, 당해 사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자, 헌법재판소가 자, 기각 결정을 했죠. 자, 헌법재판소는 자, 헌법재판소법 자,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자, 당해 헌법 소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헌법 소원에 전제가 된 자, 민사 소송 절차의 일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자,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이렇게 봤어요. 자, 당해 사건의 이제 소송 절차의 정지를 인정하지 않았죠. 가처분 신청으로. 자, 헌법재판소의 법, 자, 75조를 보면, 자, 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자, 해당 헌법소원 관련된 소송사건이, 자, 이미 확정된 때, 자, 이미 확정된 때, 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정지시키려는 게 이제 소송 절차 정지시켜서, 이렇게, 이제, 기부권 침해, 확정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은 이렇게 정지 대신, 당해 사건을 정지시키는 것 대신 재심을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될 땐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규정을 보건대, 네, 요 당해 사건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재심으로 가라. 라는 이렇게 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요걸 이제 고려해서 헌법재판소도 요 당해 사건 일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했죠. 자, 국무총리설이 임명행위에 자,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과 자, 본안 피신청인이 일치하는지 자, 일치하지 않죠. 자, 국무총리설이 임명행위 그리고 자, 국무총리 임명행위에 자, 효력 정지 및 자,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자, 본안의 피신청인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가처분 사건은 자, 피신청인이 대통령, 자, 국무총리설이 둘 다였죠. 자, 피신청인이. 자, 왜냐면, 자, 임명행위, 자, 국무총리설이 임명행위는 대통령이 했죠. 그래서 피신청인이 대통령이고요. 자, 직무집행정지는, 자, 국무총리설이죠. 대상이 국무총리설이다. 자, 이렇다 보니,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은 대통령과, 자, 국무총리설이었고요. 자, 그 본안 사건에서는, 본안 사건에는, 자, 국무총리설이 임명처분, 자, 임명처분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임명처분, 요거는 대통령이 한 거니까, 피청구인이 대통령이었다. 자, 이렇게 가처분 사건과 그래서 본안 사건, 피신청이 달랐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제 인용 요건은 아까 봤듯이 6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권한쟁의 인용은, 자, 7인 이상의 출석, 과반수 찬성을 요하죠. 자, 권한쟁의 인용에 대해서는 아까 6인, 그 특별 규정이 없었어요. 자, 봐볼까요? 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사건을 심리한다. 자, 종국 심리 관여한 재판관,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결정한다. 다만, 이제 다음 각호, 여기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이어야 되는데, 자,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자, 정당해산 결정, 자,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6명 이상이고, 권한쟁의 인용 없죠. 자, 권한쟁의 인용 6명 없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자, 권한쟁의는 그럼 7인 이상 출석에 자, 과반수 찬성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돌아가서. 자, 심판 종류와 상관없이 재판관은 예외 없이 의견을 표시해야 되는지. 네, 그렇죠. 자, 심판 절차에 관계없이. 자, 심판에 관한 재판관은 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결정에서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 이게 왜 문제 나왔냐면 이 당시 옛날에 예,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는 이제 의견을 표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있었어요. 국법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의견 제시 안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이 바뀌었죠. 의견 제시하라고 모든 심판에 대해 이제 예외가 없어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에서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 자, 모든 심판 의견을 다 표시해야 되게 됐어요. 자,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 자, 한정위원 결정, 기속력 인정할 건가? 자, 대법원과 태도가 다르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이게
기속력을 부정했어요. 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 한정형 결정에 의하여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자, 그 문헌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한다. 자, 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법을 적어는 법률 해석이다. 법률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자,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이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자,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자,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자, 대법원은 이렇게 봤죠. 자, 법률 해석일 뿐이다. 이 법률 해석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고 본 거지, 법령 해석은. 자, 그러다 보니, 법률 해석은 이름, 그냥 헌법재판소 이름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거기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한정형 결정에. 자, 그래서 한정형 결정에 대법원 기속력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자,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헌법재판소법상 기속력 규정. 자, 기속력. 자, 기속력이란 자, 법률의 위헌 결정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를 기속한다. 자, 위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자,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모든 국가기관 자체를 기속한다. 자,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효력인데요. 자, 그럼 기속력은 거기 효력에 그러니까 판결 내용에 이제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안 되겠죠. 자, 권한쟁의 심판의 모든 결정이에요. 이렇게 결정으로 되죠, 그냥. 자, 위헌 심판에서는 그냥 위헌 결정이고 위헌 합헌 아니고 그냥 위헌 결정 위헌이어야 되고 자, 헌법소원은 자, 인용 결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자, 권한쟁의 심판은 그냥 결정, 자,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인용 결정, 여기에 대해 이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헌,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은 모든 결정, 이게 좀 중요하겠죠. 권한쟁의 심판은 인용이 아니라 모든 결정이다. 자, 그리고 헌법소원은 인용 결정이다. 자, 위헌 결정, 결정 이후에 기속력이 인정될까? 위헌 결정이 기속력이 인정되느냐? 네, 유보적인 태도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 자, 다만, 이제 인정할 경우에도 그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자, 6인 이상의 그 정족수를 충족해야 된다고 봤어요. 자, 설령, 네, 유보적 태도죠. 설령, 가정적으로, 자, 위헌 결정의 결정 이후에까지 자,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 결정 이후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 결정 중은 뒷받침하는 결정 이후에 대하여도 자, 적어도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결정 이유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자, 이 판례가 거기서 나온 거죠. 자, 헌법재판소가 자, 이때 자, 앞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자, 앞을 보시는 부분인데요. 자, 이원 처음 맨 처음에 이원 결정을 했었죠. 이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에서 자, 그 결정 이후에서 자, 비명 제외 기준이 자,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점 자, 관련해서는 재판관 5인만이 찬성했을 뿐이므로 자, 위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안마사는 이제 비맹 제외했죠. 맹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이 규칙에 대해서 자, 처음엔 위헌 결정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냥 법으로 다시 비맹 제외 계속 줬어요. 법으로. 그러다 보니 다시 위헌 심판으로 올라갔는데요. 자, 그때 1차 위헌 결정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요 의견이 5인이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요 5인, 6인이 안 되니까 5인의 요 의견은 예, 결정 이후에도 기속력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6인은 돼야 된다. 결정 이후에 예, 기속력 인정하려고 해도 6인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인정하지 않았죠. 기속력. 기속력이 미치는 자, 국가기관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자, 헌법재판소 포함 안 되죠. 자,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자, 그들이 장래 어떤 처분이나 조치할 때 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나 자, 헌법재판소에는 자, 미치지 않는다고 보죠. 자, 여기 보면 자, 마지막에 여기 6명 이상 필요한 요 마지막에 있었죠. 자,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 해석 전에 자,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요 의견을 변경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의견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의견을 변경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 위헌 심사 헌법 소원 결정에 대해 자, 재심이 허용되는지. 자, 재심은 특별한 불복 절차라고 했어요. 자,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죠. 여기서 그러니까 재심 허용하려면 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제2항에 의한 자, 헌법 소원 사건. 자, 68조 2항이면 자, 위헌 심사죠. 위헌 심사의 헌법 소원이라고 해요. 자, 헌법 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자,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얻을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자, 재심을 허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쌀이 예상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죠.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 이원심사형 헌법소원인 이원심사형 헌법소원. 자, 법률을 대상으로 한 거죠. 법은 대상적 효력이 있고 그러면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거, 요건 좀 법적 안정성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구체적 타당성 이익보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법령 헌법소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헌심사형이랑 똑같은 법령, 법률이니까. 자, 재심이 허용되냐? 이것도 같은 이유로 부정돼요. 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요. 이건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지만, 이 헌법소원도,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그 대상을, 심판 대상을 할 수 있죠. 공권력 행사에 들어가죠. 법령도. 자, 그러다 보니, 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인용 결정이 일반적 기속력. 그리고 대세적. 자, 법규적 효력이 있다. 법규적 효력이죠. 법. 따라야 되니까. 일반 국민들의. 자, 그리고 일반적 기속력도 있고, 국가기관도 따라야 되고, 대세적. 누구나 따라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면서 얻을 수 있는 자, 법적 안정성 이익이 재심을 허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 구체적 타당성 이익보다 높음으로 자,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똑같죠. 자, 법령 헌법 소원이랑 위헌 심사 헌법 소원이랑 둘 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정당 해산 심판에서 자, 법률 공백이 생기는 경우 자, 헌법 재판소가 자, 절차를 창설할 수 있느냐? 자, 창설할 게 있다고 봤죠. 자,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느냐, 성질에 반하지 않느냐, 헌법재판소법 자, 40조 그 준용규정이었죠. 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자, 법률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자, 헌법재판소가 그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겠죠. 이렇게 준용, 성질에 맞지 않아서, 이게 준용되지 않아서, 이게 공백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가 메꿔야겠죠?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자,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일반적 준용규정. 아까 봤죠? 민사소송법령이라고 했죠? 자, 민사소송법령이 일반적으로 준용되고요. 자, 탄핵심판은 자, 형사소송이라고 했죠? 탄핵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같이 준용하고, 권한쟁이랑 헌법소원은 자,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전문 문제였고요. 자, 방금 봤죠. 자, 권한쟁의 심판은 자, 행정소송법 아까 함께 준용한다고 했는데 자, 민사소송법이랑 좀 충돌이 일어나면 자, 행정소송법을 먼저 준용하라. 자,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자,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자, 민사소송을 먼저 아니 민사소송과 관련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행정소송법이 자, 민사소송에 접촉될 경우 자, 민사소송 준용하지 아니한다. 둘이 접촉되면 행정소송법만 준용한다. 자, 여기 나오죠. 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접촉될 때 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자, 민사소송법에 보조 참가 규정이 자, 위헌 법률 심판 절차에 준용됐는지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규범 통제 절차인 자,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자, 민사소송과 유사한 대립 당사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자, 그러므로 보조 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2조는 자, 위헌 법률 심판 절차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네, 아까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외고 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준용의 규정은 자, 적용은 완전 그대로 적용하는 거지만 준용은 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규범 통제 절차인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자,
대립당사자 개념 상정하기 어렵죠. 요 이혼법제 재판하는 차. 요 재청, 법원의 재청권자로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거니까, 보조참가 규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요 민사소송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봐주시고요.